안녕하세요. 상은놀이입니다. 오늘 브이로그 한대요. 그래서 저 이제 약 먹을 건데 약 먹는 것부터 찍으라고 하셔가지고 약 먹는 거 찍을 거예요. 비타민C! 비타민C 먹어줘야 되고 이렇게 먹어야 될 약이 아주 많아요. 지금 이렇게 총 다섯 개 먹을 거예요. 짠! 세 개씩. 너무 TMI 아니야 이거? 마늘을 못 삼켜서 그거를 나눠 먹어요. 이제 뭐하지? 옷을 갈아입자. 옷 갈아입고 올게요. 이제 메이크업 할 거예요. 이분은 저희 상상의 안드레아스님이세요. 제가 그 실명은 잘 모르겠고요. 그냥 노르웨이 배우분이신데 너무너무 잘생기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가상 캐스팅의 이 안드레아스 분을 보고 힘을 받아서 공연을 준비하고 합니다. 자, 이거 올리브영에서 샀어요. 메이크업을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저희가 쇼핑도 올리브영에서 주혜 언니랑 둘이 직접 했답니다. 짠! 엄청 크죠? 대박! 이거 엄청 폭신하고 이거 저 메이크업 해주시는 쌤이 선물해주셨어요. 완전 촉촉. 주혜 언니가 쓰라고 거울을 놓고 가줬어요. 이런데 왜냐면 우리는 한국 나이로 17살 아주 어린 나이니까. 그 다음 저는 윤곽을 먼저 잡아줍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은 얼굴이 작으니까 볼터치도 해야겠다. 약간 소녀소녀함을 표현해야 되니까 뷰러 찝어. 샤프 소 심플 워터프루프 펜슬 라이너 뚜리 카카오 브라운 이걸로 할 거예요. 너무 부끄러워. 어느 순간 다 그려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 또 속눈썹을 늦출 수 없으니까 주현이는 메이크업하는 몇 분 걸렸나? 킬 브로우 오토 하드 브로우 펜슬 내추럴 브라운. 눈썹 입고 봐봐. 나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 약간 모나리자처럼 나왔을 것 같은데? 로리 메이크업 끝! 로리 메이크업의 포인트는 꾸 안 꾸? 그리고 이제 머리를 해야 돼요. 하지만 머리는 리허설을 좀 하고 나서 해야 알겠습니다. 리허설 갔다 올게요. 빠이! 아무도 궁금할 것 같지 않지만 What's in my bag? 아무도 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안 하려고 했는데 대본 대본 너무 크니까. 여러분 이거는 비건 레더 가방이에요. 약통, 목 스프레이, 그다음에 이제 공연하는 배우들의 필수품인 사탕? 목사탕 이런 것들이 있고 내 지갑. 아니 프라이머를 샀는데 까먹고 안 발랐지 뭐야? 여기다 놓고 가야겠어. 핸드크림이랑 소독, 손소독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와인. 로리로 변신하겠습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잡아서 하면 너무 잘 안 되더라고. 아 그리고 오늘 드디어 싸이월드가 사진첩까지 오픈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찾아봤지. 주혜 언니와 나와의 스프링 때 같이 찍은 사진 있는 거야. 그래서 언니한테 보내줬지 뭐예요. 그때 언니가 그랬어. 우리 마음은 그대로인데 왜 이렇게 10년이나 지나버렸지? 우리 정말 어렵다. 자, 이제 하이라이트. 로리의 머리 묶기. 이거 웬만한 내공이 아니면 힘들잖아요. 우선 가운데를 모다요. 그 다음 얘를 반으로 가른 다음 얘를 안으로 빼줘요. 짠. 자, 이렇게. 그 다음 두 번째. 최대한 높게. 왜냐면 로리는 17살이니까 조금이라도 버려보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남아있어. 이 안으로 얘를 넣어요. 짠. 절대 안 떨어지지. 절대. 여기도 이렇게 빼주고 끝! 지금까지 로리 되기 로리 되기 브이로그 였습니다. 끝! 북극 여행에서 봐요. 저 이제 주혜 언니한테 편지를 쓸 거예요. 이 친구는 곰곰이랍니다. 연출님이 주혜 언니랑 저한테 선물해줘서 저희가 공연하러 올라가기 전에 맨날 코뽀뽀를 하고 누나 잘하고 올게 하고 가는 아이랍니다. 곰곰이랑 같이 메시지를 남겨보겠습니다. 글씨를 진짜 못 써요. 심해서 진짜 못 쓰잖아. 글자는 포토샵이 안 되나요?